있어요. 네. 지금까지 책보는 인터뷰 오늘 2005년 네, 김영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들어갈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 문이 너무 문을 들고 오셨어요. 누구였어요, 이게? 제 영상을 해볼까? 아, 날 찍을 건 아니죠. 이게 360도 다 찍힐 거예요. 이분들 뭐라는데? 안 돼요. 그래서 목소리밖에 안 나요. 아, 목소리만? 그런 거죠? 360도 다 찍는 목소리만 나가는 거죠? 아, 아니, 그렇죠. 자, 여기다 놔야겠다. 여기다 놔야겠다. 편집 잘하세요. 이거 보셔도 되잖아요. 이거 봤어요. 이재현 친구가 마이크 테스트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 360도 카메라인데 저희가 잠깐만요. 아, 요거 하나 필요합니다. 요것이 뭐 약 팔러 오신 거잖아요. 뭐야? 요것이 잠깐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것이 프리미엄 등급인데. 네. 오늘 뭐 갈 테니까 되면은 아 하고 계세요. 네. 네. 바쁘셔. 많이 바쁘셔. 네, 바쁘시죠? 네, 됐죠. 방송인 이재용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분이 참 좋아. 아침에 남자 이겨린다. 기분이 참 좋아. 네, 아 중독성 있어요. 아, 진짜 월요일 때 아, 이제 좀 네, 참 기분 좋아야 되는데. 아, 안 좋아요? 아, 저는 항상 늘 항상 드라마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늘 항상 월요병. 아, 네. 맞아요. 월요일엔 월요병, 화요일엔 화요병, 금요병까지 계속 네. 갖고 계시. 아, 그럼요. 대단한 남자죠. 정말 만성 질환 아니에요?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네요. 종합병원. 아, 조만간 빨리 병원을 다녀오시기 바라면서. 자, 그럼 네. 지난주 말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었다면 열차 다 두고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빗자루 다 들어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위로가 되는 나. 네. 정말 마성 씨가 좋으세요. 아니 누가 이런 좋을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DJ 아니 뭐나 서울에 지하철을 운전하는 그 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공원석 씨가 하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지하철을 운전하시는 분? 네네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공원석 씨가 미리 성우가 녹음한 그런 안내방송을 사용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이 직접 그때 라이브로 승객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런 감성 방송을 안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네, 주로 어떤 멘트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 주로 이런 네. 말씀을 하신다고 대답을 하셨군요. 네, 희망을 주고 따뜻한 느낌. 감성 방송 좋다. 저 지하철 DJ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2017년도에 입사를 한 후에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일하고 계시는 그 사업소에서 고맙다는 칭찬 문자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인기 절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네. 공감하고 감동받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이 소개해 주셨던 멘트는 이 퇴근길에 하는 멘트 같은 네. 저는 또 출근길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출근길에는 어떤 멘트를 하셨을지 그렇죠. 너무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출근길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는 없지만 제 자기 열차를 타고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아침 시작을 좀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 그런 멘트, 그런 걸 자주 하신다고 해요. 아, 저랑 마음이 통한다. 그래요? 네. 수경 씨도 그렇게? 아,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하죠. 아, 그런 마음으로. 아, 전달은 안 하시고? 전달은 사고 조심하시라고. 아,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아주 행복하게 좀 출발하셨으면 네, 네, 그런 마음이죠. 아니 근데 네, 네.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번 해보죠. 열차의 차장이 된다면 아, 우리가? 어떤 안내방송을 할까? 아 예. 우리가 말이죠. 네. 어때요? 재현 씨 한번. 그러면 저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거 생각난다. 계란
땅콩. 안녕하세요. 아들은 없어. 야, 너네 싸우지마. 싸울 거 내려. 나가. 나가서 싸워. 아니, 뭐야, 이거 뭐 간식 카트야. 옛날에 저 기억이 났었어요. 정말. 아, 정말. 네, 제가 동생이랑 막, 네, 막 동생이랑 싸우고 있는데, 대체에서 네. 아저씨가 나가래. 나가서 싸우래. 아, 싸워서? 네. 그래서 그때 진짜 내려야 되는 줄 알고. 네. 네. 아유, 정말 추억 돋네요. 우리 저 수경 씨는 그러면 어떤 방송 하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괜히 말 꺼냈답니다. 아, 조스는 봐둬야지.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네, 네, 어떤 것인가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따라 해보세요.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상큼하지요? 왜 안에서 소리 질러 이런 거 하지 왜? 아, 하고 싶어요. 고비고! 이런 거. 힘차게 출발하시라고. 항의 전화가, 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뭘 시킨다! 아, 그래요? 아, 우울한 월요일이다 보니까 웃음 드리려고 준비해봤어요. 네, 계란, 땅콩, 저런 음료수 있어요. 네. 아들은 없어.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자,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네. 희망의 멘트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목소리 좀.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도 힘내시고요. 출근길 안전전하세요. 어, 간질간질. 여러분. 아, 지금, 진짜요? 아,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주무시겠는데? 죄송합니다. 예. 힘내세요. 정말 달콤한 남자, 재현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네, 여러분 안전운전 하세요. 방송인 이재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의 남자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우수수한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수수한 머리로 왔습니다. 잠깐만요. 잠이 좀 덜 깬 목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아, 지금 수요일이면 네. 좀 처질 수 있거든요. 아, 그거. 약간 좀 올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야! 아! 야! 어, 너무 올렸어, 너무 올렸어. 아, 그래? 왜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말말 들어볼게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결과가 아쉽게 됐습니다. 제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살짝 어눌한 어떤 말투를 좀 따라했는데 아, 나,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운동선수가 한 말이잖아요 맞죠? 네 아, 잘못하면 맞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종합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가 그런 멘트를 했죠 네 얘기했어요. 사랑이 아빠 우리 추성훈 선수가 한 말이었군요 네네 사랑이? 올해 사랑이 어딨어? 어, 그거는 좀 비슷하다 아, 비슷하다 추성훈 선수가 지난 15일 중국 네. 상하이에서 오랜 공백을 깨고 3년 7개월 만에 복귀전 경기가 있었는데 아, 맞아요. 경기 후에 SNS를 통해서 이런 소감을 밝혔어요. 아, 저도 기사 봤는데 네. 정말 추성훈 선수 말처럼 결과가 좀 아쉽게 됐어요. 네, 추성훈 선수 이 상대가 말레이시아의 아길란 타니미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인데요. 네. 추성훈 선수보다 무려 20살이나 어려요. 아, 근데 네. 힘은 뭐 그렇게 좋다고 만만치 않은 단계였다고 그렇게 알려줬죠. 아니 추성훈 선수가 챔피언까지 했지만 참 안타깝게 세월에 좀 장사 없다는 말이 실감 나기도 하고 좀 씁쓸한데요. 아 역시도 장사 없죠. 아 갑자기 훅 들어와요? 아 세월 앞에 정말. 아 재현 씨 그러면 20살 어린 친구가 네네. 시비를 걸어온다. 제 앞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네. 도발이 되면 네. 코웃음을 치죠 먼저. 아 코웃음을? 네. 아참 이러면서 그러고, 천천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점점 멀어져. 점점 멀어져. 이러면서 점점 뒤로. 점점 뒤로. 아 재밌네요 정말. 예. 아 추성훈 선수가 올해 44살. 아우. 어떻게 선수로 적지 않은 나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아이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겠네. 젖잘싸 죄송합니다. 아 이게 발음은 그런 거지. 잠깐만요. 좋게 생각하세요. 잘 싸요? 싸? 뭘 싸? 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배변활동 그런 거 아니고. 젖잘 싸? 네, 젖지만 잘 싸웠다. 젖지만 네. 잘 싸웠다. 네, 네. 아니 대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대통령 여러분. 야 이거. 아 요즘 정말 줄임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 저 잠깐 날 그건 안 나도 정말. 발음을 조심해야 되네. 이 줄말도 잘 써야지. 이렇게 쓰면 저기 오해받기 딱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추성훈 선수 하면 가족님에 대해서의 모습이 쑥 하실 거예요. 그렇죠. TV 방송에서 많이 봤고. 사랑이 네.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또 부인 야노시오 씨도. 네, 정말 고맙죠. 어, 예.
않나 부럽죠? 아내분들도 모르시겠네. 아, 사랑이 어딨어? 야로쇼? 야로쇼? 사랑이 어딨어? 네. 야로쇼 씨도 부인이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성 선수 다음 무대가 다가오는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다음 경기는 승리해가지고 40대 주의선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은 은퇴할 나이에 관련해서 활동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보기 좋아요. 네. 네. 제가 중간이에요. 그래요? 나? 어? 그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 은퇴 보내신 거예요? 아이고, 저는 은퇴란 단어를 몰라요. I don't say goodbye. 갑자기 또 뭐예요? 그말들하는거 아니죠? 아니, 추성훈 선수 퇴장할 때 퇴장할 때 나온 노래 아~ 퇴장할 때도 이 노래 나왔더라고요. 고마워요. 재현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군요. 네. 아유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아이, 거기까지 다음 시간에 봬요. 네, 오늘 하루도 say goodbye. 방송 이재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경비짠 좋아. 아침에 나왔다. 이재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야. 오, 이틀 전하고 많이 달라요. 너무 업돼있어. 와우. 지난주 말 들어볼까요? 임금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이 있어서 임금이 있는 것처럼 장수들이 있게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머, 누가 말이지? 아, 느낌 나죠? 바로. 응감도. 2019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죠? 정경영 감독이 환영해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우리 선수들 정말 대단해서 정말 기특해요. 아, 초반에 3골 다 좋았는데. 아우, 아, 그건 얘기하지 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 허벅지를 엄마 두 겹대고. 아, 진짜. 아, 그래도 잘했죠. 예, 당원의 부시 이광현 선수, 뭐, 이강인 선수. 말. 근데 선수들도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요. 정말 정경영 감독의 그 리더십도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정경영 감독은 변칙적인 선수로 그리고 적재적소 선수 기용으로 재갈량과 정정용을 합친 단어. 요거 신생 단어 중에서요. 뭐예요? 재갈용. 재갈용이라는 별명으로 들었는데. 재갈량과 정정용 해서 재갈용? 아, 네네. 재갈용. 잘 줬다. 입에 용을 불리는 게 아니라 재갈량의 어떤 기량. 정정용의 어떤 맞춰가지고 재갈용. 그래서 이제 신뢰와 교감, 개념, 무용력 뭐 이런 걸 탑재해가지고 정경영 리더십 뭐 이런 게 또 탑재해요. 뭐 하나 입장에서 정말 그럼 좋은 단어다. 네, 뭐 하나 터지면 내가 하는 거죠. 선수 복이에요. 선수 복이고 결승전 이후에 김정민 선수에 대한 어떤 이런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선인의 아직 뭐 어리다 만들어가는 과정인 그런 선수들이다. 선수들에 비난은 이렇게 됐어요. 아니 정말 선수들이 감독을 따를 수밖에 없겠다. 원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선은 이제 정경영 감독님을 보냈지. 이분도. 아유 그분. 아 끝나는 그분. 네 그 감독님. 네. 아 잠시 말해볼까? 하나 둘 셋. 박항서 감독. 박항서. 아 이거 아주 국빈 대우 받으면서. 정영훈 감독님이랑 박영선 감독님이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렇죠. 그 느낌이 비슷해요. 맞아요. 정영훈 감독님이 비슷해요. 네. 두 분 다 어떤 아빠 같은 그런 느낌? 리더 같은 느낌. 고 리더십으로 리더 관계 잡았나. 네. 앞으로 어떤 시간을 만들어볼지 기대도 해봐야죠. 아, 기대돼요. 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 네. 도서 마무리하고 나 온 지 한 5분 안 된다. 미안해, 진짜. 그 마무리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흔히 하는 우리 대한민국 나타내는 거, 스포츠 느낌. 다시 해볼까요? 느낌 오시죠? 느낌 오시죠? 한번 오세요. 자, 오세요.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훅 들어간다. 대한민국! 아, 이건 말이 필요.